과학으로 밝혀지지 않은 신기하고 기이한 현상들. 미스터리 헌터. 차가운 달빛만이 어둠을 밝히는 스산한 가을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곳에 이상한 불빛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는데, 네. 보셨나요? 저 안쪽에서 가끔 나왔다가 없어졌다 하거든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막 누구한테 신호 보내는 것 같고. 한 두세 개씩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더라고요. 그 불빛이 그럼 뭐예요? 도깨비불 같은데? 도깨비불 같은데? 도깨비불?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도깨비불의 정체가 궁금해져만 가는데, 바로 그때 지작진의 눈에 포착된 의문의 불빛. 저기 미스터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추적하는 미스터 오. 불이 났게 달려가 보지만. 어? 어? 있었는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도깨비불.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어? 어? 불 있다. 또다시 거짓말처럼 나타난 도깨비불. 떨리는 마음 진정시키고 가까스로 한 걸음 내딛던 그때.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도깨비불인가? 이거 뭐 있는데? 제작진의 눈에 들어온 땅바닥에 적힌 의미를 알 수 없는 표식. 아니, 불빛은 어디 가고 표시만 있니? 그렇게 의문을 아는 채 다음 날이 밝아오고. 어? 이거 어제랑 똑같은 건데? 정말 비슷하다. 야. 어, 또 있다. 지난 밤과 흡사한 표식들. 과연 누가 남긴 흔적인지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야, 이거 뭐? 어?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익숙한 멜로디를 흥얼거리더니 빨간 야광봉을 들고 흙바닥에 뭔가를 끄적거리는 남자. 바로 그것은 저기요. 예, TV 특정 놀라운 세상에서 나왔거든요. 예, 예. 아니, 저쪽에 있는 그림도 이 그리신 거 맞죠? 예, 맞아요, 맞아. 아, 그러면 여기 어제도 오신 거죠? 예, 어제 왔는데. 예. 잠깐 죄송한데요. 좀 지쳐 가세요. 나 너무 중요해 지금. 너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지 마시라니까. 뭐가 그렇게 바쁜 건지 하늘 관찰에 집중하는 이 남자. 예, 어제 불빛이 막 나오던데. 예. 예, 보셨나요?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 아, 이 불빛이에요, 이거. 이 불빛. 이 경광대. 예, 밤에 이 불빛 반짝반짝. 예. 아, 이거예요? 예, 이겁니다. 여기가요. UFO들이 많이 나타나요. UFO. 미확인 비행물체. 그래서 제가 그 UFO를 지금 비디오에 찍으려고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밤에 이걸 흔든 거는 UFO가 나타났을 때 경광등을 흔들어서 좀 봐달라는 뜻으로 흔드는 거예요. UFO요? 아니, 그럼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UFO 헌터입니다. UFO 헌터? 대한민국에 많이 있나요? 나 하나입니다. 나 혼자예요,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미확인 비행물체를 둘러싼 외계인의 존재 여부는 모든 이들에게 끝없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 바로 이 UFO의 흔적을 쫓는 사냥꾼 허준씨. 카메라 설치 후 물끄러미 하늘만 바라보더니 수상한 의식을 시작합니다. 미스터 오도 UFO 헌터를 그대로 따라해 보는데. 빠바바바바바 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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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 보통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비비 비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것보다 손동작, 발동작, 몸동작을 해줘야 UFO가 더 가까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 온대요? 답장 없죠?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시라. 느긋하게. 그로부터 시작된 건 기약 없는 기다림뿐.
그렇게 3시간이 흐른 후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서둘러 짐을 싸서 자리를 떠나버리는 허준씨. 저기요? 어디 가요? 같이 가요! 자칭 UFO 헌터 허준씨의 집까지 동행한 제작진. 그의 방 안은 오직 UFO와 관련된 수집품들로 가득한 모습. 촬영용으로 쓰는 카메라 두 대. 이는 테이프는 다 뭔가요? UFO와 관련된 영상들인데 이거는 이제 영화. 그 유명한 조디 포스터가 조연한 콘택트. 여기에 이 영화 유명한 영화예요.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했던 미즈와 이조 클로즈 엔카운터 오브 더 소스 카인드. 네. 이거는 이제 책들이고요. 네. UFO 관련 책들 이제 이렇게. 그동안 그가 수집한 UFO 관련 서적은 200여 권에 달한다고. 그런데 무엇이 그를 이토록 미확인 비행물체에 빠져들게 한 것일까? 30대 중반에 이제 UFO를 실제 제가 육안으로 목격을 하게 된 거죠.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그래서 그때 그거를 목격하고 나서 내가 목격했던 물체를 비디오 영상에다 담아야겠다라는 그 두뇌에 어떤 명령적인 작업이 작용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10년 전 우연히 목격한 유난히 빛을 발하는 비행물체 하나. 그것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청명한 가을날 광화문.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예, 여기가 이제 그 오늘 날씨가 맑아가지고요. 그 10월달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에서 UFO 출현이 가장 많은 지역 핫스팟입니다. 예, 그 여기에 이제 UFO를 이제 추적 포착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UFO 헌터에겐 이곳이 가을철에 자주 찾는 장소라고 하는데 추적 촬영의 시작은 고개 젖혀 하늘 보기. 그는 상공에 나타난 하얗고 동그란 물체를 타조알이라고 부르는데 과연 오늘은 만날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하늘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아마 하늘을 가장 많이 볼 거고요. 또 많이 본다 그러면 나 말고도 또 있을 거예요. 그 천문학자들. 일단 자리부터 잡고 정신 집중을 위해 경건한 의식을 시작하는 허준 씨. 어디서나 그의 행동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마련인데.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괜찮아요, 그런 시선들은? 지금 쳐다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로지 정신을 요 하늘에다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쳐다보던 말던 욕을 하던 말던 하나도 지금 들어오는 게 없어요. 오직 목표를 향해 집중, 또 집중하던 순간. 아, 저기 죄송한데요. 피디님. 요 카메라 장비 좀 잠깐 지켜주세요. 내가 갔다 올 때가 있으니까 잠깐만 지켜주세요. 여기도 올 테니까. 네. 나 얼른 갔다 오겠습니다. 어디론가 황급히 사라지는 호준 씨. 대체 그는 어디로 간 것일까? 그로부터 5분 후 다시 모습을 드러낸 그의 손에 뭔가가 들려있는데. 장비 이상 없죠? 장비 이상 없죠? 네. 혹시 타조알들이 안 나타났어요? 나 지금 타조알 나타날까봐 지금. 아, 이거 미치겠네 이거. 아. 허둥지둥 돌아온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바로 컵라면. 추적 촬영을 나설 때마다 반복되는 일.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UFO가 등장하기라도 하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답니다. 그렇게 3시간여를 꿋꿋이 자리를 지킨 허준 씨. 하지만 오늘은 허탕을 친 듯 보이고. 아, 이거 아쉽다. 오늘 같은 날 보여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철수를 하고 마는 허준 씨입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허준 씨의 집. 오늘은 미스터 오를 위한 특별 강의를 마련해 두었다고 하는데요. 오, 야, 야,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이 지도는 뭐예요? 이거 뭐 군사 작전하는 것 같은데. 군사 작전도 같죠. 예. 네, 복장. 군사 작전복 같이 입고 있죠. 예. 예. 군사 작전이 아니고
이 지도가 우리나라에서 이 우주선들, 네. 이 유해선들이 상습적으로 출몰하는 지역을 내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UFO. 네, UFO들이 어. 상습적으로 나타나는 지역. 아. 네. 전국에서 올라오는 목격 보고와 나한테 실시간으로 제보하는 목격담, 그리고 내가 봤던 거를 집대성에서 분석을 한 거죠. 국정원에서도 이 자료를 보면 탐낼 거예요. 국정원에서도. 오, 우리 집만 없네. 우리 집은 안 나타나네. UFO에 관한 이야기라면 밤새 이야기를 해도 모자란다는 허준 씨. 야, 군사실에 지금. 어떻게 다 하나같이 다 UFO, UFO. 그래도 UFO 이런 예. 전문 책만 보면 예. 그래도 좀 지루하지 않을까요? 다른 책은 안 봐요. 이것만 봐요. 아, 이것만? 아, 이것만. UFO만 네. 무조건. 이것만 봐요. 그래서 이것만 봐서 어디 밖에 나가서 대화를 하면은 뭐든지 UFO로 얘기를 시작해서 UFO로 끝나버리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미스터 오에게 자랑하고 싶다는 것이 있다는 허준 씨. 그것은 바로 10년간 그가 한 분야의 헌터로서 쌓아온 흔적들. 항상 예측 불가, 미확인 비행물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쁨의 순간이 다시 한번 눈앞에 펼쳐집니다. 오, 저 하얀 게 UFO예요? 네, 저기 하얀 게 그 서울 상공에서 대한민국에서 주간에 낮에 가장 많이 목격되는 UFO의 한 형태입니다. 지금 이 영상으로 보면 좀 느낌이 없는데 실제 현장에서 저걸 보면은 설렁탕 이제 막 뽀글뽀글 그냥 하얀 국물 뽀얗게 고와서 우른 그 색깔 뽀얀 색깔 설렁탕 국물 색깔이랑 똑같아요. 허준 씨는 그 UFO 헌터로서 국내 유일의 그 독보적인 UFO 추적 촬영 전문가입니다. 1년에 약 한 20건 정도를 그 촬영해서 저희 센터에 이제 제보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3, 4건 정도가 UFO로 강하게 추정되는 그런 물체를 찍은 영상이 많습니다. 허준 씨의 한결같은 추적은 어두운 밤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왠지 분위기가 UFO가 밤에 강렬한 빛을 뿜으면서 스무스하게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아, 지금 봤죠? 빨리 찍어. 가자. 뭔가 포착된 모양. 이 시간에 저거는 내가 보기엔 저 산 뒤쪽이야. 공간이야. 산 꼭대기가 아니고 저 산 뒤에 있는 남양주 쪽이거든요. 이 시간에 저 꼭대기에 등산할 사람은 없어. 파란 불빛이야. 보셨죠? 피디님 보셨죠? 봤어요. 파란 불빛. 내가 저 불빛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걸 네 번을 봤어요. 순식간인데?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보였던 반짝이는 불빛. 봤어요? 예, 지금 저 산 능선으로 파란 불빛이 깜빡깜빡이거든요. UFO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찍어. 저 산에. 여기. 빨리. 산에. 이번엔 좀 더 강한 빛이 포착됐는데 꺼질 듯 하며 강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저것은 혹시 UFO? 보통 불빛이랑 다른데? 글쎄, 그 지금 원인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일단은 촬영을 했는데, 아, 근데 이거 헌터로서 이런 거는 좀 내가 보기엔 영 아닌 것 같아요. 헌터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네,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거를. 네, 공중에 뜬 것만 인정합니다. 남다른 길에 대한 신념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묵묵히 하늘을 바라보는 남자. 그 일종의 운명 같아요, 운명. 나의 그 진로라던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런 거를 나한테 삶의 방향을 제시해줬다 이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